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부터 만들어놔야지. 사이즈가 어느 정도 할 건지, 밑에부터 잔도 큰 거 할 건지 작은 거 할 건지 밑에부터 만들면서 좀 큰 거 할게. 여기 좀 잘못하다가는 또 뭐가 댕강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쉬운 걸로 하면 돼. 많이 하다 보면 더 쉬워져. 깎기 귀찮으면 좀 더 얇게. 근데 너무 얇으면은 이거는 구우면서 살짝 뒤틀릴 수가 있어요. 이게 회전하는 그 흙의 결이 있기 때문에. 이렇게 해놓고 구멍 눌러주고 사실 나 이거 처음 해봐. 그냥 따뜻하게만 해가지고. 근데 기본 실력 있으면 운영하면 되니까. 이건 뭐 어디다 써요? 뭐 와인을 드시던 콤프레이크를 타먹던 요거트를 타먹던 뭐 편한 대로 하면 되지. 요즘 세상에 된장국을 담아먹던. 이것도 뭐 둥글고 넓은 거 이렇게 하면 약간 요거트 느낌 나고, 요거트 느낌 나고, 아니면 길게 할까? 넓게 할까? 길게 해도 되고. 뭘 원해요? 안 원해? 내 맘이 동그랗게? 동그랗게. 솔직히 와인 집에서 잘 안 마시잖아. 요거트는 먹어도. 이것도 뭐 이런 모양 할 수도 있고. 그죠? 아니면 그냥 살짝 까서. 야, 이거 용량 진짜 크다. 너무 큰 거 아니야? 적당히 할게. 잠깐만. 자꾸 점점 멀리 가는 것 같다. 천천히 모양을 보면서 그리고 안에 물 제거. 야, 이거 너무 큰 것 같아. 여러분, 이거 자를게요. 어? 근데 이게 지금 아, 살짝 말랐다. 좀 지러워, 흙이. 오늘 좀 지러워. 너무 줄면은 수축도 금방 되니까 많이 작아지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요거트 볼 하고 나중에 깎아서 모양 내면 되니까 큰 게 낫지? 요 정도 사이즈로 원하는 방법을.
얘는 굳이 깔끔해도 이렇게 안에가 너무 이렇게 통통한 것보다 약간 이게 낫지. 약간 이런 식으로. 어차피 여기 안에 칠 거니까. 흐름 잘 나네. 벌써 벌써. 얘는 좀 짱짱해가지고. 그러니까 두껍게 할 거면 안을 후벼파 하든지 얇게 할 거면 아예 확 얇게 해야 어느 정도 어울리고. 하고 여기는 어떤 거 넣어야 이 정도만 하고 뒤집을게. 이 밑에는 맞는데 위에가 조금 안 맞네. 그냥 해야겠다. 그러면 물로 붙이고.
동그란 거 하나 넣을까? 근데 동그란 게 어려운 거 알아? 잘 쓴 거를 이거랑 삼각형 지금 좀 망합니다. 그만할까?